돈이 되는 시장 새끼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시장의 상황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제가 뭐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선거도 끝이 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고 또 코인 때문에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 보니까는 뭐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이제 급락 마감도 좀 다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하필이면은 옵션 만기라는 이런 부담감도 네, 그렇죠. 좀 시장에는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에 되어 있는 이 10월 미국 CPI 발표에 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숨고르기를 좀 보여지고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 눈치를 좀 보고 가자, 좀 더 돌다리를 두들겨보자 이런 심리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뭔가 증시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런 얘기들이 바로 단발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이 CPI 발표를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나면서도 오히려 좀 장전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또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막판을 앞두고 좀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 2400선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내주려는 의지도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의 경우는 조금은 길게는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도 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오늘의 경우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시에 좀 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경우는 좀 더 큰 힘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물론 코스피 지수의 경우도 워낙에 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랠리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 보면은 거의 다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네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가장 크게 많이 하락을 썼던 대형주들도 서서히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다시금 또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는 좀 더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다시금 시장에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보다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바닥주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다시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하시되 이렇게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오히려 더욱더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거의 1% 가까이 매일매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는 그런 경우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CPI가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반응이 어떻게 갈릴지가 가장 중요한 일단은 이번 주의 분수령이다라는 것을 함께 좀 상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종목들을 좀 추려서 저희가 수익도 내보고 손실도 줄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또 테마,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오늘도 1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풍력주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20% 넘게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습니다. 자, 다음은 효성화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수소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효성화학 포함한 수소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9%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일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하면은 이제 바로 떠올려지는 게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인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PMDA에서 이 시오노기 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조코박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긴급 사용 승인이 오히려 시오노기 제약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일동 전략에도 좀 차질이 생겼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장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일동제약과 그리고 시오노기 제약의 공동 개발 계약에 사실은 10월 31일을 이 긴급 사용 승인 마지노선으로 좀 결정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좀 달리 흘러간 이 시나리오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일동제약에게는 더욱더 부담감이 더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또 흐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지금의 경우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몰렸지만은 이제는 코로나 특수보다도 이 엔데믹 이후에가 급격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국내 코로나 치료제 시장의 경우는 지금은 독감 치료제에 좀 밀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일동제약에게도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에도 또 생각보다 좀 그 전략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또한 좀 더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겹쳐지다 보니까는 주가에는 다소 또 아쉬운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일동제약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은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변동성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특히나 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시오노기 제약과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주가의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로 피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일동제약의 경우는 이번 이렇게 승인이 바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크게 꺾여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동제약 조금은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주가의 경우는 뭔가 기업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또 이슈에 의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일봉상의 흐름 보시면은 그래도 21선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21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을 가장 잘 지켜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하시되 이 21선을 잘 지지를 해내주면서 또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치료제 지금의 경우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또다시 뭔가 기대감이 나왔을 때 급등으로 또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따라잡는 것보다도 그냥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슈에 의해서 장중에도 변동성을 너무나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1선 이탈하게 된다 하면 다시금 또 전자점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26,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동제약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지연됐다라는 악재가 결국에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금 손절하는 라인 26,500원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급이 쏠리는 등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세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세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자, 클래시스가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 넘게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역시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보실 거예요? 네, 제가 이 안에서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네. 네, 현대로템이 언젠가부터 철도주간이라 바로 방산주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방산주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단발성인 이슈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경우는 또한 수주 관련 소식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라든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엔 더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폴란드랑 이렇게 지난 8월에 K2 흑표 전차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더욱더 추가적인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현대로템의 경우는 바로 철도보다도 이제 방산주로서도 더욱더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게 워낙에 이렇게 방산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에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최근에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한 떠오르고 있는 이렇게 방산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경우는 앞으로 방산 사업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출에 좀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바로 방산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렇게 좀 방산에 대한 어떤 사업 확대를 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이런 방산 사업 쪽에서는 얼마만큼 또 성장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입니다. 네. 워낙에 시장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은 하락을 하고 나서도 서서히 120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1선 위에 안착하면서 바로 21선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모습 네.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2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현재 가격대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일단 1차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돌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도 다시금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현재 25,000원대, 2만원대 부근에서는 조금 매수 타임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매물대가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하면 다시금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조금은 그때부터는 중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 박스권부터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손절 라인의 경우는 23,600원 잡아보시고 좀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대응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원자력 테마가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들을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은 역시 FTX 사태로 급락세를 맞으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가지도 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는 카지노주 안에서 강원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카지노 업계에 큰 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큰 손이 바로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국내 카지노 큰 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더욱더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카지노 업종 내에서도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다수의 이 카지노 업체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대비해서 길어진 영업시간이라든지 또 테이블 운영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나아지는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또 하나의 우려감이 또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물론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관광객이 전보다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카지노 업계에서는 얼마만큼 매출 성장을 이뤄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강원랜드에 비해서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그래도 강한 시세를 최근에는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종목 대비해서 오히려 강원랜드의 경우 좀 덜 오른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카지노주 안에서는 그래도 강원랜드의 경우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 크게 부담은 없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일봉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죠.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쉽게 회복을 하기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22,000원대 초반권에서는 지지라인을 받고 나서 서서히 반등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강원랜드의 경우는 조금씩은 서서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강원랜드도 역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바로 위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61선을 돌파해내줘야 다시금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61선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다시금 숨고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차적인 목표가의 경우 61선 부근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의 경우는 24,5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잡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잘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부근으로 말씀드립니다. 22,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강원랜드의 경우는 그래도 다른 카지노 주보다도 아직은 덜 오른 종목이라는 점도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를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파라다이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강원랜드와 GKL도 장 마치고 나서나 아니면 조금 뒤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업들 실적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